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리니어 리그레션 했고요. 이번 주에는 실제로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대선이 있었는데, 그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맞췄더라고요. 저는 워낙 박빙이라고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왜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프리딕트 했는지 너무 궁금해. 제가 좀 후에 좀 알아봤는데, 제가 굉장한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고요. 제가 530에 있을 계속 그때 유심히 봤는데, 그게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마 네이트 실버 맞을 겁니다. 이름이 네이트 실버가 아니라. 맞는데, 네이트 실버. 불안해. 제가 530에 있을 주로 봤던 게 네이트 실버를 트러스트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거를 보고 여러 번하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 투표 끝나고 보니까 네이트 실버가 작년에 떠났더라고요. 이 회사를, 538이라는 회사를 떠나고 ESPN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요새 인디펜던트하게 뭘 실버 불리신가? 여기 538 얘기했는데, 538 하다가 작년에 메이저 오너가 디즈니인가 봐요. 538에. 근데 디즈니하고 좀 의견 충돌이 있어서 떠났다고 그러고요. 떠나고 여러 회사에서 뭐 스카우트 하려고 그랬는데 ESPN으로 갔다가, ESPN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스포츠 종합 채널이에요. 그리고 이 네이트 실버가 맨 처음에 했던 게그 스포츠에서 프리딕션 하는 걸로 유명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538에서 계속 킵 트래킹 했던 게 정말 큰 미스테이크였어요. 저는 그걸 트러스트를 했었는데, 자오자 네이트 실버가 538에 작년에 떠났고, ESPN으로 갔다가 독립적으로 새로운 컴퍼니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38에 계속 킵 트래킹 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그때 머저리티 어떻게 한 7대1인가 그때 기억이 있었는데, 그 인사이트를 좀 주고 좀. 그때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프린트한 사람들 좀 얘기 좀 해봐요. 왜 나는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마 제가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확신을 했으면 비트코인에 돈을 좀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뉴트럴 포지션으로 해놨었거든요. 저의 포트폴리오를 어디가 이길지 몰라서. 제가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확신을 했으면 비트코인에다 돈을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신이 없어서. 근데 그때 수업 시간에 보니까 상당수의 머저리티가 트럼프가 이끌어 트윗을 해서 제가 좀 놀랐었는데, 좀 스피크업 좀 해보세요. 왜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프리딕트했는지 인사이트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인사이트를 안 주네. 얘기 좀 해보세요. 듣고 싶어요. 얘기 안 해줘.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유튜브를 여러 개 찾아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이해한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박종훈이라고 있거든요. 박종훈의 지식 한 방인가?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여기 강의 노트에 스태티스컬 스터디에 샘플 서베이 여기 클릭하면은 유튜브가 박정훈이라고 보니까 KBS 기자였던 것 같아요. KBS 기자고 뭐 한국은행에도 있었고. 이 사람 설명이 제일 저는 와닿더라고요.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바이어스하게 여론조사를 했다고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사람이 책을 출간했어요. 트럼프 2.0이라고. 그것도 트럼프 당선되는 날 이제 책이 퍼블리시가 됐고, 1판은 다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8월 달부터 그 책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8월 달에 너무 트럼프가 이길 거를 확신을 해가지고 그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확신을 했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사람은 저기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경제학과에서 했더라고요. 어쩐지 조금 얘기가 조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하우스 이펙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우스 이펙트가 뭐냐면은 그 여론조사하는 하우스마다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리스폰스가 달라지거든요. 그걸 하우스 이펙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유튜브 비디오를 보세요. CBS 미국의 CBS를 엄청 까더라고요. 제가 그 퍼블릭하게 얘기하기는 제가 조금 그렇고 저도 여기다 제가 좀 하우스 이펙트에 대해서 챗GPT 얘기를 좀 들어서 글을 좀 정리해 봤는데 요거 꼭 보세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작업을 했냐면 그 여론조사 기관의 질문지를 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쪽에 유리한 질문지가 들어간 걸싹 빼고, 페리스가 유리한 질문지가 들어간 걸싹 빼고, 그래서 질문지가 뉴트럴한 것만 뽑아서 그거의 에버리지를 계속 킵 트랙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BS 같은 경우에 어떤 거를이 사람이 문제 삼았냐면은 뭐 이미그런트가 고양이 잡아먹고 개 잡아먹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질문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열이 받아서 그때 이제 전화기를 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여러 군데 집어넣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풀에 안 들어가게 자꾸 쫓아내고 그런 작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CBS가.
뭐그 이그잼플이 그건 그 얘기인데,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미국의 그 풀링 인스티튜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그런 식으로 설문지들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문지에 바이어스가 들어간 것들, 그 인스티튜션에서 리포트하는 건싹 빼고 뉴트럴한 질문지만 쫙 모아가지고 한데, 그 하우스에서 리포트한 것만 에버리지를 취해가지고 해봤더니 한 번도 해리스가 리딩한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8월 달부터 트럼프 2.0이라는 책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되는 날, 그 투표 끝나고 이제 당선 확정되는 날, 그때 책을 뿌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관심이 그 사람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하우스 이펙트를 어떻게 디텍트를 하고 어떻게 제거를 했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관심 있으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트럼프가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538만, 네잇 실버를 트러스트해가지고 538만 그냥 가끔가다 궁금할 때 체킹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 주에 하려고 하는 거는 리니어 리그레션, 지난주에 시어리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패키지 같은 걸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첫 번째 건 패키지는 아니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패키지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요거는 머신러닝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 토픽이 머신러닝 오리엔티드 서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남으면 얘기해 줄게요. 패키지 두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SK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태츠 모델이에요. 이거 다 파이썬에 있는 패키지고요. 근데 SK런은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쪽에 특화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도 해주지만 여러분이 들을 법한 티피컬한 머신러닝 들은 다 SK런에서 핸들링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스태츠 모델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오리지널은 R로 임플리멘트 된 건데, 그거를 파이썬으로 임플리멘트 한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R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마 속에 까보면 R이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인터페이스만 파이썬으로 해놓고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R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SK런하고 스태츠 모델 좀 보죠. 오케이. 이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로 기억을 하는데, 통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데이터가 텔레비전에 광고비 투여한 거, 라디오에 광고비 투여한 거, 그다음에 신문에 광고비 투여한 거, 그다음에 판매량이 어떤가, 그런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인데요.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할까요?
이 보면 CSV 파일이에요. CSV는 comma separated values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TV, 라디오, 뉴스페이퍼, 세일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회사가 TV에 얼만큼 광고비를 뿌렸고 라디오에 얼만큼 광고비를 뿌렸고 뉴스페이퍼에 얼만큼 광고비를 뿌렸고 그런데 그 회사의 세일즈가 얼마다 뭐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회사인데 어디에다 돈을 투여를 할까? 광고비를 그런 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는 판다스를 이용을 했고요. 판다스 read CSV라는 펑션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use columns 1, 2, 3, 4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제로 번째 거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예요. 그죠? 여기 일종의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로 번째 거는 사용하지 말고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를 사용하겠다 하는 게요 얘기예요.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패키지 사용한 걸 보면 판다스가 사용되고 있고요. 판다스는 엑셀 파일로 생각하세요. 엑셀 파일 같은 거고요. numpy는 매트릭스 같은 거고, 매플로라이브는 그림 그리는 거고요. sklearn이 지금 얘기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TV, 라디오, 뉴스페이퍼, 세일즈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여기 0, 1, 2, 3는 여기 인덱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디폴트 인덱스예요. 여기 0, 1, 2, 3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0, 1, 2, 3는 우리가 이그노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디폴트로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test size ratio 0.3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데이터셋이 있는데 요거를 7대 3으로 나눠요. 그래서 70% 가지고 모델을 빌드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어느 정도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test set에서 그거의 퍼포먼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test size ratio 0.3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그 interaction effect라고 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칼럼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여기 프린트를 앞부분만 프린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TV 칼럼을 가져왔고요. 라디오 칼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곱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TV 라디오 인터랙션 칼럼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R 스타일의 그 커맨드예요. 요거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R에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TV 칼럼하고 라디오 칼럼을 곱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칼럼을 만들었는데 그게 TV 라디오 인터랙션 칼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 칼럼이 TV 라디오 뉴스페이퍼 세일즈가 있었는데 새로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TV 라디오 인터랙션 칼럼이. 그거는
TV하고 라디오를 곱한 겁니다. 그다음에 TV, 라디오, 그다음에 TV, 라디오 인터랙션 그 칼럼을 모아서 X라고 불렀고요. 세일즈를 Y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X를 이용해서 Y를 프리딕트하려고 그런 거예요. 쉐입을 좀 찍어볼까요? 이게 쉐입이 조금 달라요. 네, X는 2D고요, Y는 1D예요. 여기 보면 여기 X고요, 여기 Y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200개가 있다는 얘기고, X는 3개의 인풋이 3개가 들어가요. TV, 라디오, 그 다음에 인터랙션 타임. 그리고 Y는 숫자 하나로 표현되죠. 요거 1D입니다. 그래서 요건 2D라고 부르고요. 요건 1D라고 불러요. 다음에 train test split이라는 게 SK런에서 온 겁니다. SK런 모델 셀렉션에서 train test spli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200개가 있거든요. 그걸 7대 3으로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 y 집어넣고요. 그럼 이게 200개 데이터예요. x가 200 by 3, Y는 200, 콤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200개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요게 0.3입니다, 아까. 그래서 7대 3으로 나누겠다는 거고, random state 42라는 건 뭐냐면 이걸 랜덤하게 쪼개거든요. 랜덤하게 쪼개는데, 돌릴 때마다 다르게 쪼개져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의 시드를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 42 이렇게 하면 이제 시드를 42를 가지고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요거를 랜덤하게 37대 3으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요거 내부적으로는 numpy가 돌아갑니다. numpy에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랜덤 넘버를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동일해요. numpy 랜덤 seed 해서 여기다 42 집어넣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돌려보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X 트레인의 앞에 5개를 프린트한 거고요. 그다음에 Y 트레인의 5개를 프린트한 거예요. 그러면 보면 맨 앞에 보면 106, 19, 97, 31, 12, 35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게 로우 넘버예요. 원래 있던. 쉐입도 찍어볼까? 아까 200개였거든요.
거기에 70%면 20, 20, 14, 140개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140,3, 요거는 140 그렇게 되겠네요. 거기 여기 나오죠? 네?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가 200개였고요. 그걸 7대 3으로 나눴으니까 70%니까 140개고 테스트에서는 60개, 나머지 60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데이터 프리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패키지를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200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그거를 7대 3으로 나눴어요. 트레이스 테스트셋으로. 지금부터 이제 SK런의 메인 패키지입니다. SK런 리니어 모델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걸 가져와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모델 fit 해서 x train y train 집어넣으면은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트레이닝이 다 끝난 거. 그래서 트레이닝이 끝났고요. 그래서 프리딕할 적에는 여기 X-Train에다가 프리딕하면 Y-Train 프리딕이 나오고요. 모델 프리딕에다가 X-Test 집어넣으면 Y-Test 프리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를 밑에 보면 이게 그 Y 절편이고요. 이게 TB의 코이피션트, 이게 라디오의 코이피션트, 그 다음에 이게 TB 라디오 인터랙션의 코이피션트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거는 지나갈게요. 그래서 봅시다. 네, 프린트아웃 한걸 보시죠. 그러면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 오리지널 데이터를 판다스에 있는 read CSV 펑션을 이용해서 불러왔고요. 그거의 앞에 헤드 부분만 프린트하게 한 겁니다. 헤드 그러면 디폴트가 다섯 개 로를 프린트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다음에 TV 라디오 인터랙션 텀을 곱하기 해서 새로운 칼럼을 추가를 했고요. 여기 프린트를 하면 디폴트가 엔드가 뉴 라인을 하나 추가를 해주거든요. 근데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 싶어요. 여기 두 줄을 띈 겁니다. 그래서 X-Train 아까 설명을 했고요. Y-Train도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게 Intercept하고 기울기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뭘 그린 거냐면 이게 Train Set이고요. 이게 Test Set이에요. 그래서 Train Set에서 Actual Sales가 여기 있고 여긴 Predicted Sales예요.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안 맞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잘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테스트셋에서 한 거예요. 테스트셋에서 더
잘 맞네요. 그래서 요 SK론을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델을 만들고요, fit하고 그다음에 predict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 다른 모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머신러닝 쪽에서 굉장히 파퓰러한 모델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스를 이용해서 모델 만들고요. 그 다음에 fit, predict 하면 돼요. 오케이? 뭐 라쏘다 그러면 라쏘 클래스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요. fit, predict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요 SK런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UI라고 그래야 될까?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나머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fit하고 그다음에 predict. 오케이. 이게 SK런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스태츠 모델로 해볼게요. 앞에 부분은 동일합니다. 앞에 부분은 봅시다. 동일한 URL이고요. 거기서 데이터 불러왔고, 그 다음에 테스트 레이셔 30%, 그러니까 7대 3이에요. 동일하게. 그 다음에, 오케이. Number of training observation이 7대 3이니까, 여기 140이 나오는 거고요. 아우, 오케이. 그냥 이번에는 그냥 트레인스 앞에 랜덤하게 트레인 테스트로 안 쪼개고 아까는 랜덤하게 7대 3으로 쪼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앞에 70% 뒤에 30% 그렇게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하는 거를 조금 다르게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는 거죠. 오케이. 아, 이제 그래서 SM 여기 있군요. 스태츠 모델 포뮬라 API를 SM이라고 임포트를 했고요. 이게 아마 디폴트 여러분이 콘다로 파이썬을 인스톨했으면 아마 스태츠 모델이 안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pip 인스톨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SM에서 OLS가 있습니다. OLS가 Ordinary Least Square예요. Ordinary Least Square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Sales 칼럼을 predict를 하는데 뭐를 가지고 predict 하냐면 TV, Radio, Newspaper 가지고 predict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sales equal 알파 플러스 베타 TV 곱하기 TV 플러스 써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프린트하려고 하냐면 sales는
알파 플러스 베타 원 TV 플러스 베타 투 라디오 플러스 베타 쓰리 뉴스페이퍼. 이렇게 프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은 R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sales, TV, radio, newspaper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스트링으로 집어넣어주면 아 지금 우리의 모델이 이거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R 패키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는 XY를 따로 집어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XY를 따로 집어넣었어요. 여기서는 XY를 따로 집어넣었는데 여기서는 XY를 통으로 집어넣어요. 트레인 데이터를 통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가 통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세일즈 칼럼이 있고 TV 칼럼이 있고 라디오 칼럼이 있고 뉴스페이퍼 칼럼이 있어요. 그러면 모델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핏 메소드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프리딕인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이것도 프린트를 해보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모델을 만든 거고 이게 핏 메소드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거랑 조금 양식이 달라요. 앞에서는 X 데이터, Y 데이터를 따로따로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데이터를 통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중에 X 데이터가 뭔지, Y 데이터가 뭔지 여기 스트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제가 매뉴얼리 프린트를 한 겁니다. 여기. 여기 보면 모델 with TV, radio and newspaper as predictor. 요거 프린트한 거고요. 요거 나머지는 요 모델 서머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를 설명을 할게요. 요거 표를 읽는 방법을.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intercept라는 건 y 절편이고요. 그다음에 tb는 tb 곱하기 베타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게 코이피션트예요. 그래서 TV에다가는 0.0470을 곱하는 거고요. 라디오 광고비에는 0.1797을 곱하는 거고요. 뉴스페이퍼에는 마이너스 0.0030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상하죠?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뉴스페이퍼에 광고를 때리면 세일즈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이상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라는 게 있는데 스탠다드 에러라는 건 뭐냐면 인터셉트 TV, 라디오, 뉴스페이퍼가 랜덤 배리어블이잖아요. 그거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그거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스탠다드 에러예요. 그러니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탠다드 에러고요.
그 다음에는 요게 t 스태티스틱이에요. t 스태티스틱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맨 끝에 게 p밸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p밸류는 뭘 테스팅을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intercept, TV, radio, newspaper 그의 coefficient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제로라는 게 null hypothesis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세 개가 0이죠? 이 앞에 세 개가 0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intercept, TV, radio의 coefficient가 0이라는 null hypothesis는 make sense 하지 않다는 거예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intercept, TV, radio의 coefficient는 0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intercept는 테스팅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intercept는 내가 physically 집어넣든가 안 넣든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테스팅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뉴스페이퍼의 코이피션트가 이상하다고 그랬죠. 마이너스가 나왔죠.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걸 그냥 곧이곧대로 해석을 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뉴스페이퍼에 광고비를 투여를 하면 세일즈가 드롭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보면 p밸류가 거의 70%예요. 그 얘기는 0이라고 하는 걸 리젝 아니 0이라는 걸 리젝트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에피션트 자체도 음수기 때문에 그냥 이걸 드롭하는 게더 맥센스해요. 그러니까 뉴스페이퍼를 드롭을 해요. 할게요. 모델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세일즈를 TV와 라디오만으로 피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p밸류를 보면 TV, 라디오 다 p밸류가 제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이피션트가 유의미하게 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두 칼럼은 95% 컨피던스 인터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TV 코이피션트에 대한 95% 컨피던스 인터벌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라디오 코이피션트에 대한 95% 컨피던스 인터벌이에요. 여기 보면 요게 2.5%고요. 요게 97.5%예요. 그러니까 사이파이 스탯 폼으로 얘기를 하면 요 확률에 대응하는 요 값들을 찾은 겁니다. PPF인가? 까먹었네. 사이파이에서 PPF. 예. 뭐 something like 찾아보죠. 사이파이 스탯 노멀로 하겠죠. 노멀의 PPF. 여기 PPF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위에 거를 봅시다.
오케이. 여기 보면 dependent variable이 sales고요. 그러니까 y가 sales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델은 ordinary least square를 사용을 했다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계산했냐? least square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다는 거고, 요거는 언제 돌렸는지 그거고. Number of observation은 140이에요. 원래 우리가 200개 데이터 중에서 70%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40%고, 요거는 나중에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og likelihood 있죠? 우리 likelihood function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log likelihood function 있고요. 나머지 거는 나중에 자세히 보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죠. 여기 스큐 우리 배웠죠. 스큐. 요게 뭐냐면 피팅을 하고 남은 레지듀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레지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의 가정이 뭐냐면 레지듀가 IID 노멀이라는 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트다는 게 가정인데 지금 스큐가 0에 가깝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커토시스 요게 익세시브 커토시스가 아니고 커토시스예요. 커토시스가 3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스큐니스하고 커토시스를 보면 레지듀가 노말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말리티 테스트 여러 개 설명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보면 여기 스큐하고 커토시스를 보면 지금 노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지듀가. 근데 자키베라라고 또 테스트가 있었어요. 자키베라는 요 스큐하고 커토시스를 묶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거는 p밸류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지금 자키베라로 보면은 노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지금 레지듀가 있는데 이게 노말이냐 노말이 아니냐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레지듀가 노말이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자키베라를 보면 p밸류가 거의 0이에요. 그 얘기는 노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큐나 커토시스를 보면 노말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좋은 얘기 될수 있을까?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봐요. 좋은 얘기 될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판단하는 기준이 테스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그래도 여러 가지 테스트하면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테스트를 하겠지만 그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테스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그러니까 동일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성인군자라고 그래도 모든 테스트가 다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경우에는 자키베라는 레지듀가 노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스큐하고 커토시스는 노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더 문제는 컨디션 넘버예요. 이 컨디션 넘버가 오케이. 아, 이거 나중에 계속 얘기합시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트레인 셋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게 트레인 셋이고요. 이게 테스트 셋이고. 이 X축은 Actual Sales고 Y축은 Predict Sales예요. 그래서 Train Set에서 잘 Predict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 Test Set에서도 Actual 잘 하는 걸알수 있어요. 아, 코드 중에 Predict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자기가 됐을 때 너가 해보고 네. 너가 이렇게 자기가 작은 때는 너가 아니 잠깐만요. 누마를 테스트할 텐데, 잠깐만, 여기 제가 설명, 여기 봅시다. 아, 그러네요. 제가 잘못 해석했네요. 예. 자키베라가 그러니까 노말이 아니라는 게 널인가요? 아, 노말이 그렇죠. 노말이라는 게 널이죠. 오케이. 노말이라는 게 널이고 p밸류가 작으니까 노말이 아니라는 오케이. 그러니까 자키베라도 노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스큐하고 커토시스도 노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굿.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모델을 만들고 fit, predict. 아까 어떻게 했나 볼까요? 여기 SK런에서도 똑같죠? 모델 만들고 fit, predict. 그죠? 모델 만들고 fit, predict. 여기서도 모델 만들고 fit, predict. 네. 그다음에 interaction term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TV, radio, TV, radio. 그래서 요 인터랙션을 추가를 한 겁니다. 이런 기능이 있군요. 몰랐어요. 지금 아까 SK런에서는 인터랙션 텀을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인터랙션 텀을 만들어서 넣어줄 필요가 없네요. 그냥 이게 오리지널 트레이닝 데이터거든요. 여기 140개. 아까 그 SK런에서는 우리가 TV 칼럼하고 라디오 칼럼을 곱해가지고 TV 라디오 칼럼을 매뉴얼리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마 그 작업이 필요가 없군요. 그래서 그냥 오리지널 데이터 140개를 넣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TV 라디오 인터랙션 칼럼이 없어요. SK라는에서는 우리가 매뉴얼리 만든 게. 그리고 그냥 여기에다가 인터랙션 텀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세개 항목을 비교를 한걸 여기다 만들어 놨는데. 오케이.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다른 모델이 있어요. 프리딕션을 TV, 라디오, 뉴스페이퍼를 가지고 프리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TV, 라디오로 프리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TV, 라디오, 그 다음에 인트랙션을 집어넣어서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뭐가 좋으냐, 그걸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면, R스퀘어 혹은 어저스트 R스퀘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지 수요일 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요게 숫자가 0하고 1 사이의 숫자거든요. 근데 숫자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세 개의 모델 중에서, 그리고 보시면 느꼈겠지만 SK런은 자기가 다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뭘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해줘야 돼요. 근데 스태츠 모델은 그냥 집어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다 해줘요. 필요 없는 너무 많은 걸 계산을 해줘요. SK런은 아주 퓨어 에센스만 리턴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백그라운드 체킹까지 다 해줘요. 오케이, anyway, 지금 우리 세 개의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TV, 라디오, 뉴스페이퍼를 가지고 프리딕션 하는 거, 그 다음에 TV, 라디오 가지고 프리딕션 하는 거, 그 다음에 TV, 라디오, 그 다음에 TV, 라디오에 인트랙션 텀을 집어넣어서 프리딕션 하는 거. 그래서 세개 모델 중에 어느 게 좋으냐,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인터랙션 텀이 유의미한가, 그거를 보시죠. 여기 보면, 인터랙션 텀, TV 라디오의 인터랙션 p밸류가 0입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모델이 있는데, 세개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R스퀘어가 있고 어저스트 R스퀘어가 있는데, 둘다 비슷해요.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게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겁니다. 0하고 1 사이 숫자인데. 그래서 지금 처음 두개 모델은 한 89점대인데, 100점 만점으로 생각하면 89점대인데, 인터랙션 처음 집어넣은 게 거의 96점이에요. 97점 거의. 그러니까 앞에 두개 모델은 B뿔인데, 끝에 모델은 A뿔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90점을 A라고 생각을 하면, 90점을 A라고 생각하면 처음 두개 모델은 아깝게 A를 턱걸이 못하고 B뿔이 된 거고, last 모델은 제가 보기에는 A뿔이나 A0. 오케이. 그래서 last 모델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보는 게 AIC, BIC를 보거든요. 그래서 AIC, BIC는 모델의 퍼포먼스를 보는데, 뭐 다른 매저예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R스퀘어, Adjust R스퀘어, AIC, BIC 좀 설명을 할 건데, 요 AIC, BIC는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도 세 번째 모델이 가장 점수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는 거고.
다음에 레지듀가 노말인지 제가 잡기 발언을 잘못 봐가지고 다 예스예요. 응? 가만 있어봐. 자키 베라는 노말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스큐하고 커토시스는 노말이 아니라고 얘기한 건데? 스큐니스는 제로 근처에 되고요. 커토시스는 익세시브 커토시스면 제로 근처에 되고요. 커토시스면은 3 근처에 되거든요. 근데 아까 그거가 아니었는데, 노말은 저가 보기엔 노말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잠깐 보죠. 제가 아웃풋 인터프리테이션을 여기다 붙여놨거든요. 이건 챗GPT가 쓴 겁니다. 저가 쓴게 아니에요. 이렇게 요 부분을 보죠. 자키바라는 로우 피밸류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로우 피밸류고 그러니까 데비에이트 했다는 거죠. 그죠? 노말이 아니라는 거죠. 스큐 커토시스 자키바르 다 노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게 맥센스 하죠. 왜냐하면 자키베라라는 건 결국은 스큐하고 커토시스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걸 보면 다 레지듀가 노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노말리티는 만족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사실 또 문제가 컨디션 넘버가 문제예요, 이게. 여기 보면 여기 컨디션 넘버라고 있거든요. 여기 컨디션 넘버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칼럼들이 디펜던시가 있다는 거예요. 코리니어하다고 보통 그러는데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회사가 TV에 광고를 왕창 때리면 라디오에도 광고를 왕창 때려요. TV에 많이 안 때리면 라디오에도 안 때려요. 그러니까 회사의 policy가 보면 typically TV에 때리면 라디오에 때린다고요. TV에 안 때리면 라디오에 안 때리고. 그러니까 dependency가 있는 거예요. 그걸 코리니어리티라고 부르고요. 그게 이 컨디션 넘버가 크다는 게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웃풋에 보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이 부분인데요. 여기 두 번째 아이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컨디션 넘버가 크다. 그래서 그게 멀티 코리니어리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뉴메리컬리 언스테이블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데이터의 특성상 하나의 칼럼이 크면 다른 칼럼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라디오는
광고 안 하고 TV에만 광고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프로포셔널하게 광고비를 집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요게 3개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우리가 선택을 한 거고요. 요게 뭘 의미하나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뉴스페이퍼 칼럼이 없어요. 신문사들 힘들어요. 점점 신문사들의 메인 수입원이 구독비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포션이 광고비거든요. 근데 이거 신문사들이 힘들어요. 신문사들이 힘들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터랙션 텀의 코이피션트가 파지티브하고 이게 미닝풀하게 0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너지 이펙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다른 얘기들도 여기 많거든요. 예, 제가 챗GPT한테 얘기해서 여기다 밑에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F스태티스틱이 있죠. 요 F스태티스틱이 뭘 얘기하는 거 한번 봅시다. 예, 이건데요. 이게 null hypothesis가 all regression coefficient가 제로라는 거네요. 그거가 highly unlikely 하죠. p-value가 거의 제로죠. 이거는 거의 무의미한 statistic 같긴 한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설명한 것 같으네. 옴니버스는 뭔가? 옴니버스? 오케이, 이것도 노멀리티 테스트 하는 거네요. 이것도 노멀이 아니라고 하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옴니버스도 노멀리티를 테스트하는 거고요. 스큐니스도 노멀리티 테스트하는 거고요. 커토시스도 그렇고요. 자키베라도 그렇고 더빈 왓슨은 노멀리티 테스트가 아니고 시리얼 코릴레이션을 테스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토 코릴레이션. 그래서 더빈 왓슨이 얘기하고는 레지듈은 독립적인 것 같다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여기서 이걸 뭐라고 그럴까? 레지듈에 관한 아날리시스를 보면 더빈 왓슨만 파지티브 뉴스고 나머지 다 네거티브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옴니버스가 얘기하는 거는 노말이 아니라는 거고 스큐 커토시스 그러니까 옴니버스 스큐 커토시스 자키바라 전부 다 레지듀가 노말이 아니라는 거고요. 로빈 왓슨만 그 레지듀가 독립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컨디션 넘버가 크다는 얘기는 지금 콜리니어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굿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테스팅을 했는데 only good news는 로빈 왓슨만 good news고 나머지는 다 bad news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패키지인데, 하나는 머신러닝 쪽 패키지고요. 하나는 통계 패키지예요. 그래서 통계 패키지는 로우 데이터만 집어넣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모든 걸다 계산을 해줘요. 예? 머신러닝 패키지는 자기가 알아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머신러닝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통계를 위해서 만든 패키지가 아니고요. 머신러닝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SK런도 그것만의 장점이 있어요. 거기 SK런 거기 가시면은 SK런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많은 알고리즘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뭐 리그레이션용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도 있고 클러스터링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장점이 뭐냐면 하나만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익숙해지면 나머지는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통계 패키지는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저가 통계 패키지 별로 사용을 안 해봐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리니어 리그레션에 엄청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다 그러면 아마 인터페이스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웃풋에 대해서 여기 제가 읽어봤는데 아웃풋이 뭐 리즈너블하게 잘 설명하더라고요. 챗GPT가 설명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케이. 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뭘 했었냐면은 이게 컨디션 넘버가 너무 높아서 제가 트랜스폼을 좀 해서 좀 컨디션 넘버를 낮출까 했는데 첫 번째 잘안 됐고요. 두 번째 그게 파이낸셜리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말았어요, 그거는. 인터랙션 텀이라는 건 파이낸셜리 의미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 제가 리니어 리그레션 돌리는데 세일즈, TV, 라디오, 인터랙션 텀을 하나는 세츠 모델로 돌렸고요. 하나는 SK 모델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SK런에서 나온 결과고요. 여기서 스태츠 모델에서 여기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코이피션트하고 여기 코이피션트하고 보세요. Y절편 값이 달라요. Y절편 값이 다르고요. TV의 코이피션트가 다르고요. 라디오의 코이피션트가 다르고 TV 라디오의 코이피션트는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하나는 SK런에 돌렸고요. 하나는 스태츠 모델로 돌렸어요. 근데 코이피션트가 달라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다른가?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섹션 2에서 도대체 코에피션트가 다른데 왜 다른지 궁금했는데, 섹션 2, 섹션 3가 그 얘기입니다. 섹션 2하고 섹션 3가 왜 코에피션트, 지금 우리가 세일즈를 TV 광고, 라디오 광고, 그 다음에 인트랙션 터머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돌렸는데 왜두 패키지의 코이피션트가 다를까? 저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주저리 지금 섹션 2하고 섹션 3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패키지를 까부지 않는 한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두개다 싱글로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돌리거든요. 두 패키지 다 싱글로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는 걸 계산을 해줘요. 근데 싱글로 밸류 디컴포지션을 할 적에 어디서 트렁케이션을 하는지 트렁케이션 하는 파트가 어디서 트렁케이션을 하느냐, 그게 다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제너럴 한 폼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디자인 매트릭스고요. 여기가 Z하고, 여기가 Y죠. 요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최대한 같기를. 최대한 같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요게 최대한 같기를 바라는 거고요.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요게 같아지는 세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요게 노멀 이퀴션이에요. 그래서 요게 인버터블 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굉장히 비싼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하다고 그래도 인버스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건 굉장히 익스펜시브한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지금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는 겁니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해서 이거를 V 트랜스포스 S U 보통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요거를 그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매트릭스가 10 by 20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거를 US V 트랜스포즈, 근데 이게 10 by 10, 이거는 20 by 20, 이거는 그럼 몇이어야 될까요? 매트릭스가 디멘전이 여기 매트릭스 요렇게 곱하려면 여기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여기가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랑 매칭이 되려면 요게 10이 돼야 되고요. 요기랑 매칭이 되려면 요게 2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미의 매트릭스가 있으면, 이걸,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고 해서 요세 개의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게 굉장히 스페시픽한 형태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10개의 칼럼 벡터가 있고요. 여기는 20개의 로우 벡터가 있어요. 여기는 다이아고날만 파지티브예요. 나머지는 다 제로고. 그리고 요 10개의 칼럼 벡터, 요 20개의 로우 벡터는 오소그널 벡터예요. 그 오소그널 벡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길이가 1이고요. 다 90도씩 차이가 있어요. 직각을 이루는 벡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10 by 10 벡터죠. 그러니까 요거 10개의 칼럼 벡터인데 10 디멘전이에요. 그게 오소그널한 벡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벡터의 길이가 다 1이고요. 직각을 이루어요. 10 디멘전에서. 그러니까 베이시스예요. 그다음에 V 트랜스포즈를 여기에 있는 거 20개의 로우 벡터인데 20줄로 되어 있으니까 20 디멘전에 있는 벡터들이 20개 있는데 각각 길이가 1이고 각도가 90도짜리예요. 오소노말 베이시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이고널 매트릭스처럼 생겼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가 0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0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요거의 인버스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은 V S 인버스라고 쓸게요. U 트랜스포즈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S 인버스라는 거는 여기서 0이 아닌 부분만 이렇게 바꿔주면. 아,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이렇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 여기 별 문제 없고요. 여기도 여기가 뭐3 2 1 0.5 뭐 이런 식으로 생기고 여기 나머지 다 제로예요. 근데 typically 이거를 어디서 잘라버려요. 작은 숫자들은 어디선가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저가 의심하는 거는 SK 모델에서 여기 어디서 0, 어디 이하는 0으로 때려버릴까? 그리고 스태츠 모델에서는 어디 이하를 0으로 때려버릴까?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SK런에서는 뭐 10의 마이너스 3승 이하는 0으로 때린다든가, 뭐, 네, 스태츠 모델은 뭐 10의 마이너스 2승부터는 0으로 때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트렁케이션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렁케이션을 안 하면 이게 뉴메리컬하게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원래는 0인데 뉴메리컬리 0이 아닌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가 트렁케이션을 해준다고요. 그런데 그 트렁케이션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SK런하고 저기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할게요. 굉장히 빅픽처로 중요하니까
디자인 매트릭스고요. 이게 파라메타고 우리는 최대한도로 이게 y랑 가깝고 싶은 거고요.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고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이게 같아지는 세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노멀 이퀘이션이고요. 이게 리스트 스퀘어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세타예요. 그래서 요거의 인버스를 취하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SV 트랜스포즈라고 하고요. 그러면 세타는 요거의 역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V를 곱해주면은 요게 아이덴티티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S 인버스를 곱해주면 요게 호플리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U가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소고날 매트릭스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버스예요. 그래서 V, S 인버스, U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Y.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SK런하고 스태츠 모델하고 트렁케이션을 어디선가 할 텐데 트렁케이션 레벨이 달라서 그런 걸 거다라고 저는 그냥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챗GPT랑 얘기를 해봤는데 챗GPT랑 얘기를 해본 결과 둘다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하는데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제가 추정컨대 그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할때 어디 이하를 0으로 처리할 건가 그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두 패키지 사이에 그것 때문에 이제 차이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그 스태츠 모델에서 그 인터섹션 텀을 아그 인터셉트 텀을 없애고 하는 방법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서 찾아보니까 어디다 내가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Sales는 알파 플러스 베타 TB 감마 라디오 베타 제로 베타 원, 베타 TV, 베타 라디오, 베타 인터랙션.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세일스 TV 플러스 라디오 플러스 TV 라디오 이런 식으로 모델 방정식을 집어넣었어야 되죠. 그죠? 근데 내가 이거가 없이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원이라고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R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SK런에서는 intercept false라고 하면 될 거예요, 아마. SK런의 regression의 ordinary least square.
지금 여기 fit intercept true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false로 하면 intercept가 없는 모델로 우리가 linear regression을 한다는 거고요. 예, stats 모델에서는 여기 이 모델 방 정식 만들 적에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것도 어디인가 강의 노트에다 적어 놨습니다.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 패키지를 설명을 했고요. 둘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노멀리케이션을 푼다는 거에 대해서 저거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end result가 약간 달라서 왜 달라진 것 같은지 저의 그 wild guess를 저거 패키지를 열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residual analysis를 하는데 residual analysis는 뭐냐면은 linear regression에서 residue 부분이 IID 노멀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ypically linear regression을 fitting 한 다음에 residue를 뽑고요. residue가 노멀인지 아닌지 체킹을 해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봤던 example은 노멀이 아니라고 우리가 봤던 겁니다. 그죠? 옴니버스니 우리가 노멀이 아니라는 걸 옴니버스에서 확인을 했고요. 스퓨니스에서 확인했고 커터시스에서 확인했고 자키바리에서도 다 확인했어요. 노멀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아날리시스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레지듀가 노멀이냐 아니냐 그런 걸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를 디텍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레지듀얼 플롯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디텍트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먼저 레지듀얼 플롯 설명을 할게요. 이게 레지듀얼 플롯이 있고 피티드 밸류 레지듀얼 버서스 피티드 밸류 플롯이라는 게 있고 레지듀얼 플롯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죠. 오케이. 여기 리니어 리그레션 돌린 거고요. 그거는 그냥 아티피셜 데이터인 것 같은데. 오케이. 지금 아티피셜하게 데이터를 만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돌렸고요. 그래서 왼쪽 그림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에는, 그 다음, 오른쪽에는 뭐냐면, 요 X축에 fitted value라는 걸 그렸고요. 요게, 그러니까, prediction value죠. fitted value가 prediction value를 그린 거고, 여기는 대응하는 residue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런 패턴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런 패턴이 없기 때문에 노멀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이 했는데 Y축은 레지듀고요. X축이 아까는 predict value였는데 여기에는 X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 그림에서는 요거가 predict value, 요게 residue고요. 여기가 predict value예요.
네, 여기서는 여기가 레지듀고 여기가 프리딕 밸류가 아니고 여기가 엑스 밸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엑스 밸류면 레지듀 플롯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프리딕 밸류면 레지듀얼 버서스 피티드 밸류 플롯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찌됐던 이 경우에도 뭐잘 피팅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여기는 보면 이제 리그레이션을 라인으로 그렸는데 보면 레지듀가 보면 클리어리 패턴이 있어요. 그죠? 클리어리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라고 하고 약간의 노이즈 이렇게 했는데 지금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베타 0 X, 베타 1 X, 베타 2 X 스퀘어로 피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퀘어로 피팅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스퀘어로 피팅이 됐고 이제 레지듀가 패턴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스퀘어로 피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니어보다 이렇게 이거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피팅하는 게 데이터를 잘 피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그 모델에서 의미가 있는 건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아티피셜리 저가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한 거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스케일 로케이션 플롯이라는 게 있고요. 스케일 로케이션 플롯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건데 요가 지금 요게 리그레션이고요. 여기가 피티드 밸류, 그러니까 프리딕션 밸류고 여기는 레지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레지듀얼 버서스 피티드 밸류 플롯이라는 거고 스케일 로케이션 플롯이라는 거는 요 X축은 똑같아요. 피티드 밸류고요.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를 일종의 스탠다다이제이션을 해주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여기 코드에 보면 이 부분이에요. 일단 레지듀얼이 있는데 레지듀얼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일단 표준화를 해줬고요. 여기 레지듀얼 있죠? 그거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레지듀얼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줘서 표준화를 해줬고 그 다음에 그걸 절대값을 취하고 스퀘어루트를 취했어요. 절대값 취하는 거는 저는 오케이인데 왜 스퀘어루트를 취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트레디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스퀘어루트만 취해도 맥센스한데 통계하시는 분들이 typically 스퀘어루트를 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트레디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게 이제 스케일 로케이션 플러시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웃라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제가 챗GPT랑 얘기한 걸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고 이게 챗GPT가 대답한 거예요. 그냥 읽어보면 통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지금 그냥 스퀘어루트 하는 거 하지 않는 것도 맥센스한데 통계하는 분들이 스퀘어루트를 취한다. 뭐 그게 논조예요.
오케이. 아, 그 마지막으로 아웃라이어 찾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쿡스 디스턴스,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쿡스 디스턴스라는 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쿡스 디스턴스가 크면 제거를 해요. 그림부터 설명. 지금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인데 약간의 아웃라이어를 아티피셜하게 지금 집어넣었어요. 지금 요거 지금 요거 아웃라이어고요. 요것도 아웃라이어고 요것도 아웃라이어고 요거 아웃라이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레지듀얼 플러스 피티드 지금 X축이 피티드네요. 피티드 버서스 레지듀얼 그린 거고요. 쿡스 디스턴스라는 걸 계산을 해서 그게 크면 제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거하고 쿡스 디스턴스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그게 뭘 하는지를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요 점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요 점도 제거가 됐고요. 요 점도 제거가 됐고 요 점도 제거가 됐어요. 요네 개의 점이 제거가 됐어요. 이게 되셨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제거를 했냐면 쿡스 디스턴스라는 걸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쿡스 디스턴스라는 걸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쿡스 디스턴스가 크다 그러면 제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해를 해야 될게 쿡스 디스턴스를 어떻게 계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쿡스 디스턴스가 크다는 게 뭐냐 그거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요게 그러니까 이게 DI가 I번째 데이터 포인트예요. I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쿡스 디스턴스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프리딕 밸류고요. 요거는 그 I번째 데이터 포인트를 제거해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돌려서 프리딕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y hat은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돌려서 프리딕트한 거고 그두 번째 항은 뭐냐면 그 i번째 데이터 포인트를 제거를 하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돌려서 j번째 포인트를 프리딕트한 거예요. 그거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스퀘어를 했고요. 그다음에 ps 스퀘어가 있는데 요 p는 number of predictors including intercept예요. 인터셉트를 포함한 프리딕터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S스퀘어는 민 스퀘어 에러 오브 모델.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는데 뭐로 샘플 베리언스 계산하듯이 계산을 하는 건데 뭐로 계산을 하느냐? n-1냐, n-2냐, n-p냐. n-p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쿡스 디스턴스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쿡스 디스턴스라는 계산을 하고 그 디스턴스가 크면 아웃라이어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크다는 게 뭐냐 하면 요거예요. 4 over n. n은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고요. 그래서 쿡스 디스턴스가 아까 얘기했던 방법으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쿡스 디스턴스라는 걸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포인트의 쿡스 디스턴스가 4 over n보다 크면 아웃라이어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예, 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왜 후오버 N이냐? 챗GPT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통계하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한다. 경험 휴어리스틱이에요. 후오버 N이라는 숫자는 휴어리스틱입니다. 예, 여러분이 바꾸고 싶으면 바꾸세요. 오케이. 예, 오늘 주로 코드로 설명을 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패키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SK런하고 스텝스 모델. 그래서 SK런은 머신러닝에 특화된 패키지예요. 하지만 리니어 리그레션도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스텝스 모델은 통계에 특화된 모델이고요. 그래서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그냥 데이터만 집어넣어 주면 얘가 알아서 피팅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레지듀얼 아날리시스도 다 해주고 한 번에 다 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게 SK런하고 그 스태츠 모델에서 나온 아웃풋이 다른데 알고리즘은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아웃풋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왜 달라졌는지 저의 예측을 좀 설명을 했고요. 싱귤러 밴드 디컴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레지듀얼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디텍트하고 제거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